여기는 한라산 관암사 방향으로 내려가는 등산로에 있는 삼각봉입니다. 뾰족한 삼각봉이 있고, 그 삼각봉 왼쪽으로 저 멀리 높은 봉우리가 보이는데, 저곳이 한라산 정상입니다. 한라산 정상에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 뒤쪽으로 백록담이 있고, 거기서부터 승판악 으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. 백록담에서 이 골짜기로 따라 내려오면 관음산이라는 봉우리입니다. 그래서 승판악으로 올라와서 관음산으로 내려오면은 약 20km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.